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사회 트레이너 사회 강사 이지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약간 주제를 좀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정치, 이제는 정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11단원입니다. 자, 정치,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죠. 네, 민주주의 정치를 하고 있는데요. 자, 정치란 무엇인가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치 그랬을 때는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제일 먼저. 뭐 국회의원? 대통령? 걔네들이 하는 거? 네, 그래서 뉴스에서 보면은 정치 머리 아파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물론 정치 참 이렇게 정치 보면서 화날 때도 참 많죠. 자, 그런데 이런 것만 정치가 아닙니다. 우리 뭐 대통령, 국회의원만 하는 게 정치가 아니고요. 이건 좁은 의미예요. 좁은 의미의 정치고 넓은 의미로 바라보면 정치는 여러분도 하시고요. 저도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정치입니다. 자, 국가와 관련해서 국가의 어떤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걸 정치라고 보는 건 좁은 의미. 이제 국가에서 권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하는 걸 정치라고 하는데요. 넓은 의미로 봤을 땐 예를 들어서 우리도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우리 동네에 쓰레기 소각장이 생긴다고 한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좋아할 사람 별로 없어요. 냄새 나고 혹시 그것 때문에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야? 결사 반대. 이제 주민들끼리 모아서 막 이렇게 서명도 받고 네, 그죠? 막 찾아가고 자, 이걸 반대하기 위한 많은 활동을 하죠. 이것도 정치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살면서 우리 인간들은요, 수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인간 사이에 수많은 갈등들, 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다 정치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넓은 의미로 정치는 우리 생활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정치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거는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 사회 질서도 유지되고, 사회가, 자, 갈등이 하나씩 없어져요. 쓰레기 문제 해결했어요. 자, 그러면서 있었던 갈등들이 없어지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하나로 단합되는 통합이 될 수 있고요. 갈등도 해결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희소 가치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쓰레기 소각장 사실은 어떤 이익이 걸린 거죠. 우리 동네 집값 떨어지면 싫어.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것을 해결해서 뭐 예를 들면 다른 동네로 간대거나 만드는 대신에 뭐 공원을 하나 만들어 주기로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 합리적으로 우리의 이런 사회적인 희소 가치를 배분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다음에 사회 구성원 간의 다양한 요구를 또 우리 정치에 반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정치라고 하는 건 넓게 보면 우리 인간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다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인만 하는 게 정치는 아닌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대별로 좀 나눠 보셔야 돼요. 우리가 역사로 고대, 근대, 현대, 물론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누지만 고대의 정치는 어땠고 근대의 정치는 어땠고 현대의 정치는 어땠는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민주정치가 어느 나라에서부터 시작을 했냐면요. 고대 아테네입니다. 우리 그리스, 고대 그리스의 그 아테네 있죠? 자, 그래서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 이렇게 여기가 이제 스타트입니다. 고대 아테네. 자, 여러분 그 아테네에 가시면 이제 어떤 식으로 정치를 했냐면 옛날에 우리 사람들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이 광장에 나와요. 그래서 다 같이 회의를 합니다. 민주정치네요. 그것도 다 같이? 근데 제가 지금 약간 거짓말을 했는데 여기서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빠지냐면 치사하게 여자, 노예, 외국인 빠집니다. 자, 우리 여자는 안 껴줘요. 여자는 안 껴줘요. 기분 나빠요. 네, 그 다음에 노예 안 껴줍니다.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 안 껴주고 외국인 안 껴줍니다. 이제 여자, 노예, 외국인 빼고 그러면 말을 바꾸면 남자만, 성인 남자만, 외국인 아닌 그리고 노예가 아닌 성인 남자만 우리가 그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의 특징을 제한적 직접 민주정치라고요. 제한을 당해요. 누가요? 여자, 노예, 외국인은 안 돼. 안 돼. 빠져. 이렇게 제한당했죠? 그런데 그러면 남자만. 남자는 다 되죠. 남자는 직접 나와서 회의를 했다. 직접 민주정치. 그래서 제한적 직접 민주정치는 빠진 사람이 있었지만 남자는 다 직접 회의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그래도 그 고대에 이런 민주주의를 했다는 건 참 대단한데 여자, 노예, 외국인을 뺐
빼먹었다는 거, 그거는 조금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한적 직접 민주정치. 자, 그러면, 아니, 어떻게 그 고대 아테네에 그렇게 이런 민주정치를 할수 있었을까? 일단은요, 그 아테네는 굉장히 작았어요. 조그맣습니다. 네, 지역이 작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여라! 그럼 금방 모일 수가 있어요. 영토가 작으니까 인구도 작았겠죠. 그쵸? 영토 작고, 인구 적고. 그 다음에요, 그렇게 할 일이 없나? 모이라면 다 모일 수 있게 할일 없어요. 왜할 일이 없냐면, 노예가 있어서 그래요. 자, 옛날엔 고대잖아요. 고대는 이제 농사 짓고 거의 뭐 그렇게 살던 아주 아주 옛날 옛적에, 이 마을과 마을끼리 전쟁을 하면요, 이진 마을 사람들은 다 노예로 끌려옵니다. 옛날엔 그랬죠. 자, 그러니까 노예가 다 일을 해주니까 할 일이 없어요, 남자들이. 그죠? 어차피 자기가 일안 하니까. 그러니까 회의하러 나와라. 그러면, 그래 가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일을. 만약에 노예가 없이 자기가 일을 해야 됐다면 회의하러 나와라. 그래도 귀찮아서 안 갔을 거예요. 나 바빠. 나 농사 줘야 돼. 이럴 텐데, 할 일이 없으니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에 이렇게 직접 민주정치가 가능했던 건 영토도 작고 인구도 적은데 노예가 일을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회의에 전념할 수 있더라. 소규모 도시 국가였다는 거죠. 굉장히 규모가 작은 국가였어요. 고대에는 이렇게 규모가 작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근데 요즘은 안 돼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자, 회의하러 나오세요. 그럼 다 나가나요? 국민들이요? 못 나가요. 왜냐면 이제는 나라가 커졌어요. 옛날엔 나라가 굉장히 작았어요. 근데, 이제는요, 굉장히 나라가 큽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남한 인구만 5천만 명, 이 5천만 명이 다 어디서 모일 거예요? 그쵸? 나라도 크고 인구도 많아. 모일 데도 없어. 그래서 못 모이는 겁니다. 옛날에는 도시 수준의 국가. 예를 들면, 뭐, 광주, 뭐, 부산, 뭐, 요렇게 조그마한 도시들이 그냥 국가예요. 그게 국가예요. 그러니까 그 국가가 워낙 작고 인구도 적으니까 모일 수 있는데, 이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게 고대 아테네의 제한적 직접 민주정치. 그리고 고대 아테네에 조금 특이한 제도가 하나 있는데, 만약에 혹시 민주주의를 방해한 독재자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요, 투표로 해서 독재자를 추방했어요. 그것을 도편 추방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투표를 해가지고 6,000표가 넘게 나오면 그 사람은 10년 동안 추방당해요. 10년 동안 네, 독재자를 추방하는 도편 추방제라고 하는 그 제도가 있었다는 거 고대 아테네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세시대를 우리가, 중세시대는 별볼일 없어요. 자, 민주주의라는 게 이제 없어져요. 고대에 그렇게 좋았던 민주주의가 중세에 가면 이제 뭐왕 중심의 시대로 바뀌죠. 우리가 서양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왕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요. 자, 그러다가 근대로 와서는 근대에, 자, 우리 이제 왕이 너무나 지 멋대로 해요. 그래서 절대 왕정이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왕이 너무나 권력이 엄청난데, 왕이 이제 우리 시민들을 너무 누르고, 시민들한테 세금 너무 많이 걷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제 열받은 거죠. 폭발한 거죠.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이러면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시민혁명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에는 바로 뭐가? 시민혁명이 터집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이렇게. 자, 세계 3대 시민혁명이 있어요. 첫 번째 영국, 두 번째 미국, 세 번째 프랑스입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 그래서 이세 나라가 다 굉장히 세계적으로 선진국이고 민주적인 국가로 유명하잖아요. 자, 3대 시민혁명이 터진 나라, 영국, 미국, 프랑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민혁명은 절대 왕정을 무너뜨리고, 네, 왕을 무너뜨리는 거죠. 신분 이런 거 없애버리는 거죠. 옛날에 신분제도가 있었는데, 자, 이 신분을 무너뜨리고, 정대 왕정을 무너뜨리고, 이제, 우리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바꾼 거죠. 뭐가요? 시민혁명. 근대 시민혁명. 영국, 미국, 프랑스. 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그 혁명을 일으켰어요. 영국에는 명예혁명이라고 해요. 정확하게는 미국은 독립혁명, 그다음에 프랑스는 프랑스 대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사건마다, 아주 주옥 같은 문서들이 있어요. 자, 혁명을 일으킬 때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거야. 혁명을 들어줘.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국의 명예혁명 때는 권리장전이라는 문서가 있었고요. 우리에겐 이런 권리가 있다. 이거죠. 자, 미국의 독립혁명은 말 그대로 독립선언이라고 해요. 그 당시에 미국이 영국 식민지였어요. 더 이상 식민지로 살지 않겠다. 우리에게 이런 권리를 줘. 이렇게 했던 게 독립선언이고요. 자,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에는 인권선, 인간한테는 이런 권리가 있다 하면서 이런 주옥 같은 문서 문서들, 이 혁명과 함께 문서들까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성공했어요.
자, 이 시민혁명이 성공했습니다. 시민들이 이제 시민들의 권리를 찾게 되는 거죠. 이제 왕을 무너뜨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데는 뭔가 배경이 있었겠죠. 갑자기 하루아침에 혁명을 딱 일으키진 않아.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동안은요, 왕의 권력이 엄청났어요. 그쵸? 자, 근데 이제 왕한테 반기를 든 거잖아요. 자, 그 배경이 되는 것 중에 천부인권 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천부인권. 옛날에는 이제 하나님이 시켰다, 신이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왕이 나 왕하라고 신이 시킨 거야, 하나님이 시킨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덤비지 마. 신이 이 자리를 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 이제 시민들이 생각이 달라진 거죠.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 이거죠. 천부인권 사상. 인간의 권리는 우리 인간 모든 사람의 권리는 천부 태어날 때부터 하늘에서 받았다. 우리도 받았다. 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중하고 생명은 소중하고 자유와 평등을 누릴 권리를 너 왕, 너만 받은 게 아니야. 우리 모두가 신한테 받았다.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사람은 다 소중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천부인권 사상이라는 사상이 등장을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소중하다. 그런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권리다. 자연권, 천부인권 사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다가 자, 옛날에는 이 나라의 주인은 왕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라는 왕 거. 단순하게 나라의 주인은 왕 그랬는데 웃기지 마. 그것도 웃기지 마 이거예요. 사회계약서. 이 나라는 우리들 거다. 우리 국민들 각자가 계약을 해서 나라를 만든 거예요. 옛날에는 국가라는 게 없었는데, 사회라는 게 없었는데, 살다 보니까 우리 국가가 필요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뭐 도둑놈도 있고, 강도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놈들 좀 잡아줘야 되고, 그쵸? 네, 그러니까 내가 사는데 편안하게 해줄 국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해서 국가 만들자 하고, 우리 인간들이 만들었다는 거죠. 원래 왕께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시민들이 우리가 국가를 만들었으니까 이 사회는 우리 시민들이 계약을 해서 만든 거다. 그럼 이 나라의 주인은 시민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왕이 아니라. 그건 완전 획기적인 생각이죠. 옛날에는 그냥 왕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 나라는 왕 거고 왕은 하나님께서 시킨 사람이니까 뭐 너무나 뭐 당연히 말 들어야 되는 사람이고 생각하다가 아니야. 우리는 다 권리가 있고 이 나라는 우리 거고 더 이상 못 참아 이렇게 되는 거죠. 못 참아 하게 만든 게 계몽사상이라는 사상이 있어요. 계몽사상은 민중들이여 깨어나라 깨어나라 하는 사상이야. 자, 졸리시면 깨어나셔야죠. 그렇죠? 졸지 마세요. 네, 계몽사상 깨어나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가뜩이나 이건 아닌데 아닌데 불만을 갖는데 막 계몽사상에서 이제 깨어나라 깨어나라 참지마 참지마 이러니까 드디어 이제 터진 게 시민혁명입니다. 성공했고요. 자, 그래서 그럼 성공했으니까 우리는 다 이제는 누구나 정치할 수 있는 지금이 됐나요? 지금 요즘처럼? 아니요. 형공했는데? 그러질 않아요. 자, 그래서 시민혁명 성공했는데, 그럼 정치는 누가 하나? 봤더니, 여전히, 여자 안 껴줘요. 가난한 사람 안 껴줘요. 돈 없고 힘없는 사람 안 껴주는 거예요. 여자. 그러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농민, 노동자. 빈민, 가난한 사람 안 껴줘요. 그러면 누가 해요? 여자 말고 남자, 돈 많은 남자. 그것을 우리는 부르주아라고 불러요. 부르주아만 정치를 하더라 이거죠. 자, 아직도 좀 아쉽네요. 시민혁명까지 했는데도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그쵸? 네, 그래서 근데 시민혁명으로 어떤 정치가 됐냐면 보세요. 자, 민주정치는 민주정치인데 아직도 제한이에요. 아직도 완벽하지 않아요. 누굴 제한시켰어요? 자, 여자, 노동자, 농민, 빈민. 부르주아만 하니까 완벽하지 않잖아요. 제한당하는,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직접은 아니에요. 직접은 내가 가서 정치해야 직접인데, 이제는 대표를 뽑아요. 간접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시민들이요, 대표를 뽑는데, 그 누가 대표를 뽑는다고요? 부르주아만 대표를 뽑는데 참여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시민들이 선출한 대표가 의회를 구성해서 정치를 하는 근데 자 아까는 제한당하고 직접 했어요. 제한당하지만 직접 갔지만 이제는 직접 하지도 않고 제한을 당하죠. 제한되고 간접이고. 자 그러면 불만이 있겠죠. 누가 불만이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왜 여자 안 껴줘? 왜 우리 노동자? 너? 왜 우리 그 농부나 빈민 안 껴줘? 이 사람들이 화가 나죠. 싸워요. 우리도 하게 해줘.
우리도 하게 되는 말이야! 막 이러면서 계속 싸워요. 자, 그래서 계속 우리도 정치할 거야. 참정권을 내놔라. 우리한테도 선거권을 내놔. 계속 싸우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자, 계속해서 선거권 확대 운동,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달라. 참정권 확대 운동 있었어요. 노동자들도 싸우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영국에서 노동자들이 운동을 일으키는데 그 운동이 유명한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동자들, 우리도 껴줘! 이렇게 하는 노동자들의 운동. 그 다음에 여성들도. 우리도 하게 해달라. 싸우고, 싸우고, 싸우고. 흑인, 미국에서는 이제 흑인들 막 정치 못하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 흑인들도 우리도 하게 해줘. 이런 식으로 그동안 우리가 소외받았던 이 사람들이 계속 우리도 하게 해줘, 하게 해줘, 하게 해줘, 하게 해줘. 계속 노력을 하니까 지금 하게 됐죠. 지금은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현대로 오면 이제는 누구나 할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만 19세만 넘으면 네, 당연히 성인이어야 돼요. 성인이 아니면 아직은 성숙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성인만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 만 19세가 넘으면 우리는 누구나 남자든 여자든 잘났든 못났든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그죠? 누구나 한 표씩 우리가 선거를 하죠. 그것이 보통 선거입니다. 현대는 보통 선거. 그러니까 누구나 할수 있는 진짜 진정한 선거가 됐죠. 대중들이 누구나 대중이라면 할수 있어요. 대중민주주의가 실현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연령만 되면 나라마다 나이는 달라. 우리는 만 19세인데 어떤 나라는 17세, 어떤 나라는 18세, 어떤 나라는 20세거든요. 그쵸? 그나마 우리도 옛날에 20세였는데 한살 깎아서 만 19세로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나라마다 나이는 다르지만 어쨌건 나이만 도달한다면 성별, 신분, 재산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정치할 수 있고요. 자, 이제는 우리 누구나 대중들이 정치한다. 대중민주주의. 그리고 물론 우리가 직접 하진 않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다고요. 어디 5천만 인구 어디 모여. 그래서 우리가 대표를 뽑죠. 국회의원도 뽑고 뭐 대통령도 뽑고 뭐 우리 동네 시장이나 도지사나 군수도 뽑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들한테 일을 맡깁니다. 대의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를 하긴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이제 누구나 한다는 거.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선거를 하게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우리가 그동안 많이 싸웠고 죽어라 싸웠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 바쳐 싸워서 선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동안 우리 그런 역사를 가졌는데 지금은 이제 하세요 그랬더니 어때요? 하세요 그러니까 안 하고 막 청개구리야. 하세요 그러니까 안 하고 막 놀러 가고 네, 투표날 투표 안 하고 그러죠. 자, 그래서 요즘 그게 또 반대로 아쉽죠.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정치적 무관심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는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거든요. 민주국가는 국민이 주인이에요. 자, 우리가 관객이 되면 안 돼. 구경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정치인이 될 수도 있지만 뭐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선거하셔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대표자를 통해서 간접적인 의사가 시민의 정확한 의사로 정치에 반영되기 어려운 자, 우리가 간접민주주의의 단점은 우리가 사실 직접이 더 좋기는 해요. 우리가 직접 해야 내가 할 말을 다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다할수 있는데 우리가 대표를 뽑아서 당신들이 좀 정치 잘해봐 하고 맡겼더니 보다시피 막 화날 때 많잖아요. 제대로 못하고 이게 좀 아쉬운 점이에요. 대의민주주의.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직접을 할 수는 없잖아요. 다 모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대의민주를 하는데, 자, 우리의 의사가 정확하게 자꾸 정치에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 아쉬움이 좀 있고, 그리고 자꾸 무관심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무관심을, 좀 극복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 대의민주주의가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이 안 되니까, 국민의 의사가 좀잘 반영될 수 있게 국민이 다 참여하는 제도. 그게 바로 국민투표, 국민발언, 국민소환. 지방자치 제도, 뭐 전자민주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국민투표. 국민투표는 국민들이 다 같이 투표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다 참여하는 거예요. 평상시엔 다 참여 못해도, 요럴 땐다 참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국민발안은요, 안건을 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요, 직접, 이런 법도 만들어줘, 요런 법도 만들어줘, 이렇게 안건을 내는 거. 그걸 국민발안이라고 하고요. 국민소환은 국민이요, 공직자를 자르는 거야. 너일왜 이렇게 못해? 잘라. 너 그만해. 이렇게 잘라버리는 국민들이 촥 컷하는 거예요. 자, 그게 국민소환입니다. 국민들이 투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안건을 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르기도 하고 공직자를. 그러니까 국민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민투표, 국민발언, 국민소환. 그리고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해서 우리가 인터넷으로도 참여 많이 하죠. 의견도 많이 올리고 그걸 전자민주주의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발달해서 좋은 건 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게 된 거죠. 그동안 말할 데가 없는데 인터넷은 뭐 쉽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다 못해
아니면 청와대 게시판 같은 데 들어가서 막글 남길 수도 있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전자민주주의도 굉장히 발전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참여하게 만드는 대의제가 국민들이 참여를 이제 많이 안 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걸 더 참여하게 만드는 그걸 보완하는 제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대 아테네, 우리가 제한적 직접, 그 다음에 시민혁명이 터졌죠. 근데 그래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여전히 부르주아만 제한적인 간접민주주의, 이제는 보통선거 이뤘어요. 보통선거 이뤄지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지만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의민주주의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으니까 국민들을 참여하게 만드는 이런 제도들도 도입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인데 민주주의란 말 자체가 국민이 주인이다 이런 뜻이야. 국민이 주인이다.